경기정원문화박람회라고 하는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서 정원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제가 그 행사를 하는 사전 행사예요.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는 지역 주민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사업을 기획을 해가지고 저희가 들어와서 지금 네 곳을 선정을 해서 정원 만들기를 하는데요. 일반 정원은 아파트 안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허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잘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 애매모호한 식물을 갖고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거를 당장 드시면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고 심장병이 좋아지고 이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텃밭에서 작물 키워서 드시는 것처럼 허브에 대한 수업을 할 거고 저는 전반적인 이론을 좀 할 거고 저희 선생님이 이제 차 만들기 차의 달인이세요. 다도 인생 40년? 50년? 네, 뭐 30년 전에 그 닭이 하나에 뭐 20 얼마 주고 사신 거 깨졌다고 저번에 버리셨다고 해서 부부싸움하다 깼다고 했어요. 그러신 선생님이시고 지금 사동에서 예절 강사하시고 그 다음에 동네 젊은 주부님들 모시고 그 반찬 만들기, 김치 만들기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필요하신 끝을 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동정원을 만드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다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이미 익숙한 그 음료수일 수도 있는데 그 허브 음료로 가장 대표적인 게 모히또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그거 있죠?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한잔할까? 그 이병헌이가 네, 했던 영화 대사인데 어떤 분들은 진짜인 줄 아시죠?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를 먹어야 되나? 네. 헤르만 헤세씨 가장 즐겨 마셨던 칵테일이 모히또라고 하는 음료예요. 그래서 얘는 민트를 갖고 활용을 할 거여서 그날 민트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허브 갈릭 토스트 해가지고 예, 그 또 토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먹어보고 그 허브 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8월 30일 지금 근데 허브가 너무 좀 작아요. 모종이 열심히 키우셔서 번식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후에 맞아서 밖에서 노지에서 얘네들이 월동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허브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가을에 우리가 수업이 끝날 때쯤 여러분들 집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또 보려면 네, 우리가 잘 키워줘야 돼서 그 삽목하는 방법, 번식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허브차를 마시는 거. 허브차를 마셔보시기도 하고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또 허브차랑 같이 하는 그 다과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그게 저희가 바질 페스토 아시죠? 눈 딱 마주쳤는데 몰라. 눈 딱 마주쳤는데 눈 꾹꾹꾹꾹 하시는 게 몰라. 다행입니다. 그 바질 페스토라고 하는 거를 조금 생소하기는 하지만 잼처럼 우리가 또 발라먹는 거를 선생님이 같이 만들어서 시식도 해보시고 네. 차 만드는 방법, 마시는 방법 다도 선생님을 모셨으니까 우리는 제대로 허브차를 즐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허브 비누 만들기 비누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이미 좋은 비누들 많이 구입을 하시고 근데 뭐 비누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간단하면서 아이들하고 쉽게 만들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허브 비누를 직접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 허브 식초 소금 만들기.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식초고 허브 소금 있잖아요. 근데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그 간단한 걸 잘 몰라요. 그리고 허브라고 하는 거를 꼭 우리는 사요, 봄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건데 아주 너무 간단해서
야, 이거를 수업을 하나? 라고 하실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허브를 활용하실 수 있는 거를 갖고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저희가 삽목을 한 것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이날 허브씨를 조금 구해서 아직 좀 애매하긴 한데 뿌려볼 거예요. 나오면 나오는 대로, 죽으면 죽는 대로.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은요. 가을 준비를 좀, 겨울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거 말씀드리고 이날은 여러분들이 각 집 안으로 조그맣긴 하지만 자기 미니 허브 정원을 만들어 갖고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리예요. 공부를 하셨고 네, 삽목하고 번식하는 방법도 배우셨고 활용하는 방법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허브라고 하는 거를 계속 이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리면 뭐 키우는 방법도 반복이 될 거고 뭐 활용하는 것도 반복이 될 거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허브라고 하는 게 지금은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외국 주부들은 우리가 우리 파 부엌 옆에다가 꽂아놓고 수시로 가서 꺾어다가 반찬에 드시는 것처럼 그냥 텃밭에 크고 있는 작물일 뿐이고 풀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으로도 미니 정원을 만들어 갖고 들어가셔서 일상생활에서 뜯어서 요리하실 때마다 활용하실 수 있는 향신료 정원을 만들어 갖고 가는 것까지 해서 7회차를 할 거예요. 그래서 빠지시면 크게 손해 볼 일은 없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았던 작물이지만 여러분들이 상추 키우고 콩나물 키우고 하는 것만큼이나 쉬운 거고 그 활용도 냄새가 특이하고 너무 어려워하셨지만 여러분들이 파 마늘 일상생활에서 활용하시는 것처럼 허브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아주 쉬운 거고 식구수 늘리기 굉장히 쉬운 작물이고 이렇게 너무 잘 아셔가지고 제가 항상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원예에 관련된 거는 3년만 투자하시면 저랑 라이벌 관계선에서 만난다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어느 지역에 가서 허브 수업 딱 1시간 반 했는데 그분이 저랑 정말 같은 관계에 섰어요. 허브 전도사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활용을 하셔서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뒤에 보시면 제가 칼라 프린터가 없어서 칼라를 뽑기 위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뛰어서 가서 칼라를 뽑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심을 허브예요. 오늘 심을 허브. 그 바질은 아직 그 모종이 안 나와 있어서 요거는 못 구해 왔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로즈마리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라벤더예요. 근데 로즈마리와 라벤더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죠? 구분하세요? 안 되죠? 안 헷갈렸으니? 역시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이 항상 있어. 그리고 사전조사를 안 했네요. 우리 원래 원예 활동하면 사전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원예에 대한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가꾸고 하는 교육을 받아보신 분 그리고 내가 꽃 좀 꽂아봤다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꽃꽂이 해보셨던 분. 1번. 자, 꽃꽂이 해보셨던 분. 쪼꼬미 얼만큼? 저기, 태교 차원에서. 아, 태교 차원에서. 네,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아유, 얼마 안 되셨네요. 그리고 텃밭을 하시는 분들. 텃밭도 조금? 텃밭. 심고 하시는 건 잘하실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원예 식물에 대한 상식이 너보다는 날 것 같다. 아, 왜냐면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장난기도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해갖고 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덜 알고 계시면 기초반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데 이미 익숙하시거나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기초에다가만 맞춰서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럼 지금은 10분, 12분 막 더 들어오고 싶은 거를 막아놨는데 나중에는 12분 모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뭐 효과고 뭐고 이런 거 별로 안 썼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름하고 이렇게 해서 사진 보고 알아보실지 모르겠지만 실물을 가서 또 보실 거니까 요 정도. 그 로즈마리, 얘는 햇빛이 잘 들어야 된다고 하고요. 얘는 정말 잘 자라요. 그런데 노지에서 월동을 잘 못해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학현초에서 노지에다가 심어놨던 애를 올 봄에 가서 봤더니 살아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온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상자라는 게 또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차라리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애들은 더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데 그 상자 텃밭은요 환경이 더 안 좋아요. 물마름도 더 빠르고요. 예, 그 보온 효과도 좀 떨어져서 그렇고 네, 라벤더가 그 허브의 여왕, 뭐 향의 여왕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활용도도 많고 한데 얘도 노지에서 월동이 되는 종이 있고 안 되는 아이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체리 세이지는 월동이 돼요. 네, 그리고 페파민트도 월동이 돼요. 스피아미트도 월동이 돼요. 레몬밤도 네, 노지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스테비아는 안 되는 거로. 네. 그 다음에 구문초도 밖에서 월동이 안 돼요. 그리고 바질도 월동이 안 되고 이 아이는 씨앗으로 본인이 떨어진 곳에 씨앗으로 보존이 될 건데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로즈마리는 고기의 그 누린내를 없애주는 그래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게 로즈마리거든요. 그래서 로즈마리는 삽목도 굉장히 잘 되고 활용도도 높고 뭐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어서 그건 로즈마리 이제 공부할 때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 거고요. 라벤더도 마찬가지. 근데 얘랑 얘랑은 거의 효과가 비슷한데 상반되는 게 하나. 다 얘기하면 제가 다음에 와서 풀 이야기가 없겠죠? 그렇고. 네. 그 체리 세이지라고 해서 세이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보편적인 게 체리 세이지인 거고 페퍼민트나 스피아민트는 민트예요. 박하. 그래서 얘네들은 어마어마하게 뿌리를 내릴 거고. 네. 얘는 노지에서도 엄청나게 그 줄기와 뿌리를 내려서 걷어내야 할 정도로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올 겨울을 잘, 지금은 굉장히 작지만 올 가을 잘 지나고 올 겨울을 잘 지내면 내년에는 아파트 전체 주민이 네, 모히또를 먹고 있지 않을까. 네, 정말로 네, 아파트 전체 여러분들이 그 네, 장날, 장터 쓰는 날 한쪽에서 모히또를 말고 계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레몬밤이라고 하는 거는 레몬향이 나서 예, 굉장히 얘도 우리가 샐러드나 뭐 이런 거를 활용하실 때 뭐 고기 요리나 하실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거고요. 스테비아라고 하는 아이를 솔직히 밖에서 일반 시장에 잘 못 만나는데 이번에는 만났어요. 얘는 설탕 맛이 나요. 아주 단맛이 나는 예. 그래서 얘는 이미 그 성분을 빼서 네, 그 뭐라죠 설탕 대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잎을 따서 먹어봐도 달달한 맛이 나서 허브는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 알아가고 하나 활용할 수 있고 네, 재밌잖아요. 어머 허브가 무슨 맛이 난데 어머 얘가 무슨 효과가 있대. 제가 약을 잘 팔아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구문초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서 벌레를 쫓는 그런 허브라고 해가지고 한때 또 굉장히 유행이 됐었고요. 얘는 뭐 벌레를 쫓는 거를 쫓아 두 번째 치고 우선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번식력이 굉장히 좋아서 잘라서 꽂으면 뿌리를 거의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잘 자라고 월동이 가능해서 빨래 널러 나갔다가 다리에 스치기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허브. 그래서 구문초가요? 네, 구문초가. 월동 안 된다고 했는데? 베란다에서 돼요. 네, 베란다에서 돼요. 그 다음에 바질은 네, 아까 잘 모르신다고 동그랗게 쳐다봐 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바질은 활용도가 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스파게티나 이런 거에 활용, 피자에 활용하는 그런 거여서 그래서 오늘은 네 개의 화분이 있어서 제가 삽, 세자루하고 모종삽하고
포미하고 조금 들고 왔어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 막 삽도 좀 나눠드리고 장갑도 좀 나눠드리고 모자도 세트를 맞춰서 딱 사진 찍기 좋게 활동을 하면 좋겠지만 네, 거기까지는 어려워서 손이 걱정이 되시면 근데 저희가 흙작업 오늘 말고는 할 일이 없기는 하네요. 오늘 하루 정도 흙을 조금 만지셔도 괜찮아요. 제가 조금 미리 공지해드렸으면 아마 장갑들을 끼고 수술 준비를 하고 나타나셨을 텐데 저도 누군가가 아까 문자를 넣어주면서 뒤통수를 딱 치면서 아 장갑 똑같이 있어요? 아 네. 일회용 장갑. 근데 그렇게 뭐 많이 흙을 안 쓸 거니까 네, 그 정도 해서 오늘은 완성. 그래서 원래는 정원을 하면 미니든 대형이든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심을 건지. 근데 사각 박스에 딱 네 개에 그쵸? 별로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제 차에 지금 짐이 실려져 있어서 왜냐면 헛보고 막 다 이렇게 들고 날 수 있는 거여서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없어지면 수업 전에 서로가 마음 상할까봐 제 차에 고이 모셔놨기 때문에요. 요 앞으로 내려가시면은 네, 우선은 흙을 조금 파내고 섞어둬야 되잖아요. 얘가 안 쓰던 화분이니까 흙을 조금 빼내고 거기에 그 거름을 지금 당장 퇴비를 넣고 사용을 하면 오늘 또 식물을 심을 거여서 장애가 올 수 있어서 제가 유박이라고 하는 아이를 조금 구해달라고 했더니 꽃집 사장님과 농사를 짓는 저희의 유박이 조금 달랐어요. 그 꽃집에서 쓰는 거는 식물 위에다가 이렇게 솥뚝 알사탕처럼 생긴 아이를 이렇게 놓고 물 줄 때마다 서서히 녹여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쓰는 유박도 마찬가지로 완효성 비료이긴 하지만 조금 알갱이가 작아서 빨리 분해가 되는 아이였는데 지금 받으니까 이만한 알사탕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 부실 수 있으면 부셔서 놓고 아니면 조금 가까이 해서 물 줄 때마다 애가 식물이 자라나면서 빨아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서 보시고 설명드릴 거고 내려가셔서 허브 정원 오늘 만드시고 그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매해요. 누가 그래요? 언제 하시겠어요? 저 하시러 갈 거예요. 저기서 저기 잡고 갈 거예요. 꽃 들고요. 열심히 해. 진짜 화분을 좀 어떻게 이걸로 해볼래? 네. 합이다. 얘는 뭐예요? 이리 와. 뭐예요? 빨리 준비해. 뭐예요? 나 수수하다. 수수하다. 아니야. 힌두를 갖고 냄새 나는 게 있어요. 어머님 페퍼민트. 텃밭의 여왕님이셔. 아니에요. 네. 텃밭의 여왕님이셔요. 많이 안 나죠? 많이 안 나죠? 뭐예요? 얘가 어디 안 해? 라벤더는 약간씩 달리고 저기요. 이렇게 완전 친구들도 나와보세요. 저기요. 분명히 이해되셨죠? 급해 급해. 자 얘는 뭘까요? 페퍼민트 아니야. 스피아민트. 스피아민트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냄새. 아닌데? 향이 아닌가? 얘는요 세이지. 흙을 흙을 좀 하고. 네, 얘가 들어가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쪽으로 하자. 한쪽으로 하고. 야, 니네들 잘 나와있나? 엄마! 나와있어. 저쪽에다 넣고 사주면 넣으려면 뒤집어도 돼. 지금 네 군데가 다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뒤집으면 되겠네. 걸음을 밑에다 넣고 그다음에 네,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조금 키가 크고 자라서 뿌리가 내려갈 때쯤이면 괜찮으니까. 이거 뭐예요? 어떤 거? 그럼 파내야 되겠어요? 아니 그래서 요 정도만 할게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얘가 보통 한 서너 달 가는
원래는 위에다가 식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얘가 완효성 비료인데 저희는 이걸 안에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밖에다 넣으면 혹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고 강아지들이나 동물들이 먹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게 잘 자른 거 학교에서 보는데. 그러게 이렇게 굵게. 네. 잘 자른 건데. 네. 저희가 생각하는 유박은 굉장히 조그맣게 네, 알약처럼 생긴 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쫙 뿌려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꽃집에서 생각했던 유박은 저희 농사 지는 사람 달랐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한 네다섯 개 이렇게 몇 개만 해가지고 얘가 먹을 수 있게 네. 그래요 그래 네. 그렇게 하셔서 마무리 하시고 식재 할 거고 하나에 다섯 개예요 이 아니 좀 덜어야지 얼음이니까 네. 아니 좀 부실까요? 이쪽에서 이쪽에도 해야지 아니 여기서 먼저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지금 너무 많아요 나가요? 이게 지금 받아드릴게요 부실 아니 넣었다고 커피를 제가 다음 주에는요 마이크 차고 오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었다고 여기 다섯 개 아 얘 거기 너무 많아요 아니야 거기 네 개 넣고 나한테 두 개 있어요 지금 이쪽에서 넣어야지 이쪽에도 넣어야 돼 그러면 여기도 한 이거를 좀 쓰고 갖고 있어 이거 거랑 검지 않은 거랑 섞어요 아까 근데 이상한데 기다려. 나 이제 너 야, 밥은 씹지 말아야지. 밥도 잘하잖아요. 밥도 잘하잖아요. 밥은 어떻게 잘하냐? 됐다 됐어. 이제 이건 됐어. 이제 얘는 됐대. 이제 적가. 이제 지나다니다가 누가 이렇게 뽑고 하면은 안 돼요. 너무 꺾어 물론 막아줘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신문에. 우와. 우와. 이거 내가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적쳐 넣어. 너무 꺾어 물론. 하트 여기다 심어요? 여기다가. 하트 밑에? 네. 애들이 다 가져갔어. 네? 기다려봐. 아니 애기들 다 저기 다 가져갔어. 너무 기쁘게 얘도 되게 잘 얘도 내년에요. 얘가 엄청 잘 자라 앞으로 좀 햇빛밖에 안 보여. 얘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 근데 로즈마리가 겨울 월동하기 조금 쉽지 않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래 자라니까. 자, 얘랑 얘는 얘네들은 혹시 자고 얘 뭐지? 페퍼민트도 겨울 잘 나요. 네, 페퍼민트도 겨울 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랑 얘네는 내년 봄까지 가능성이 그리고 내년 봄에 선생님 한번 이게 이름 뭐야? 지치해. 왜냐면 올 가을에 심어서 이런 애들 거는 가봐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한 거에 부르게 큰사 실준에 잠깐만 이쪽으로 와 여기에서 여기서 이거 뒤집어 안해 큰사 팔 때는 위험해서 그래 가르쳐 아니 언제 좀 와가지고 거기 큰사 파는 데 말고 이쪽으로 와 얘들아 아니야 다섯 개 이거 아니야 아 그래요? 먹으려고 다섯 개씩만 이렇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좀 이따가 하자 좀 이따가 지금 뒤집고 있으니까 여기다
이쪽에 다 가죠. 거기. 이렇게 뒤집어. 뒤집어. 석사로 하나 가지고 아쉬운. 뒤집어. 뒤집어. 됐어. 그래. 나. 쭉 긴 게. 언니. 한쪽이 뭐야? 한쪽이. 이건 어떤 심어야 돼? 한쪽은 조금 다리를 반만. 이거 여기다 대십니까? 아니, 이거 쓰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저쪽에도 좀. 남는 거는 다 생각하고 좋다. 이거는 여기 없어. 그거 할까? 요거. 그리고 남는 거는 조금 촘촘하게 그냥 다 심어 주세요. 이름 뭐야? 그래. 이름이 뭐죠? 피아미 드셨어요? 피아미 드셨고요. 피아미 잘이 안 왔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허브장원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대림아파트, 건건 대림아파트의 벼룩시장 보물섬의 김상미라고 합니다. 네. 아, 저희가 이게 허브정원을 신청한 이유는 저희가 매달 여기 놀이터 안에서 저희가 벼룩시장을요. 벼룩시장을 하는데 허브정원을 처음에는 밖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하면 누구나 볼 수 없고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때 여기 부녀 회장님이랑 다른 분들이 아, 그렇게 밖에서 하지 말고 이 안에 화분이 있다. 이 화분에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한 결과 아, 맞아. 밖에서 하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고 볼 수가 없는데 이 놀이터 안에서 하면 지나가는 어린이들, 어르신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저희가 매달 모이는 장소에서 이 허브를 심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겠냐, 더 풍요로워질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벼룩시장 보물섬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 중앙놀이터 옆에 화단에서 허브 정원을 진행하게 됐어요. 정말 잘 자라준다면 우리 놀이터 안에 정원이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정말 허브라는 것을 관심을 별로 안 가졌었던 분들도 한번 이렇게 스쳐가면서 향기를 맡고 더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대림아파트 최경선 분회장입니다. 저희도 지금 이 화분이 한 40개쯤 있어요. 우리 대림아파트에. 그러는데 지금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보물섬에 우리 아우가 이렇게 허브 이거를 심게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우리 제 욕심 같으면 우리 대림아파트 35개 있는 화분에 다 심고 싶어요. 그래 좀 그런 기회가 좀 있기를 바라고요. 더 우리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허브 냄새를 맡고 하루하루 잘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저 환경재단에서 이렇게 힘써주셨는데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욱더 우리 대림아파트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허브정원을 진행하고 있는 정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산에서 생활원예 강사, 텃밭 강사, 그다음에 원예치료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건건도 이 편한 세상에서 허브정원을 진행하게 되는데 경기 정원 문화 박람회 사전 행사로 기획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7회차까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허브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인숙이고요. 안산 마스터 가든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정원 문화박람회 사전행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재단에서 같이 저희와 안산 마스터가드너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지금 감사하는 마스터가드너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네, 한 달 반가량 같이 허브정원을 만들고 그 안에서 허브의 활용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허브정원을 만들었고 다음에는 민트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삽목하는 방법, 번식하는 방법,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허브차를 할 건데 제가 성균관에서 다도를 한 십몇 년간 했어요. 그래서 허브차 만드는 법하고 마시는 법하고 여러 가지 허브차의 맛, 생리프로 하는 거하고 근처 해가지고 근차를 만들어서 마시는 법하고
맛도 비교해보고 그랬거든요. 파를 키우고 부추를 키우고 이미 안에는 저희들은 허브를 접하고 있었는데 허브라고 하면은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굉장히 생소한 그런 식물로 생각을 하고도 계시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활용하시고 키워서 언제 부엌 가까이에 심어놓고 그때그때 따서 차도 만들어 드시고 소스로도 활용을 하시고 샐러드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식초나 소금 같은 거를 우리가 허브로 만들어서 요리에 첨가해서 활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비누를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허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경기 정어문화박람회가 성황리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